안녕하세요. KNS에서 경기여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현소연입니다. 오늘은 작년 내신을 기반으로 올해 내신은 또 어떻게 끌어갈지에 관련한 간략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여고 내신 특성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여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명이랑 진선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 학교 중에 가장 객관식은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건 두 학교에 비해서 평이하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쉽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경기여고는 어떻게 변별을 측정하느냐? 바로 서술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들 아시다시피 어법이라든지 내용 추론 그리고 구문에 대한 구조 파악이 다 완벽해야 득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독해 영역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 떠 있는 문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이거는 바로 작년에 나왔었던 경기 여고반의 특징인 영어 뉴스에서 발췌가 된 부분으로 옆에 선택지를 보면 총 9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9개의 선택지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어? 다 봤던 내용인데? 다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1번부터 9번까지 정말 아닌 거를 자기 기억으로 풀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확한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경기여고는 숙명이나 진선처럼 엄청나게 많은 지문의 변화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접 이 긴 지문에서 1번부터 9번까지 내가 정말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변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꼼꼼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인데요. 객관식에 비해서 서술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학교인데 보시게 되면 서시험 7번이거든요. 7번을 보시면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부분의 맥락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시고 계시는 가라는 지문은 아이들이 공부를 한 지문이고 나라는 부분은 추가 서술된 부분입니다. 보통 2023년 내신을 쭉 한번 봤을 때 선생님들이 지문에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식으로 조작을 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 짠! 하고 나타난 게 바로 나의 추가된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영어 실력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긴장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가와 나가 크게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나에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바로 가라는 원래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왔는지 점검해 볼게 정도로만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에 새로운 지문 출연에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쓸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보기에는 총 4개의 단어만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부담을 느꼈을 확률은 좀 높아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 보기에 왜 로고스와 미소스가 나왔고 sharp 왜 나왔고 distinct 뚜렷이 구분이 된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 글은 로고스와 미토스가 실제적으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었지 그게 핵심이었어 라고 아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안다 하더라도 구문이나 어법적인 적합성 판단은 학생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경기여고에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KNS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배부자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에는 저희가 교과서 지문을 다 끝내는 걸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조금 수업이 늘어지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뒤에 부차적으로 나오는 부가 교재와 그리고 영어신문 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무조건 두 개 과를 기준으로 진도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교과서에 관련해서는 자체 교재로 꾸려진 교재가 한 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학기랑 2학기가 작년엔 조금 달랐던 게 1학기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올림포스라는 이 부교재와 영어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애초에 학기 초부터 우리는 어디 어디까지 나갈 거야 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좀 변별을 생각하신 건지 그 주차마다 3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조금씩 불규칙하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학원으로 꾸려져서 나갔던 교재였지만 2학기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올림포스 뭐 16강의 뭐뭐뭐, 17강의 뭐뭐뭐, 18강의 뭐뭐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리뷰 형식의 파이널 교재가 따로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뉴스도 제가 지금은 파이널 교재라고만 갖고 왔는데 이게 주차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표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24년도 혹시라도 선생님이 1학기 때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시면 단권화 교재로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차별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KNS의 자랑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내신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교재인데요. 바로 동형모의고사입니다. 경기 여고든 어느 학교든 KNS에서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학교들이 동형모의고사라는 걸 1회차 정도는 다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 경기 여고 동형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4번을 다 진행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정확하게 예측이 됐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거는 아이들의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1회 정도를 보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 빨리 땡겨서 보고 그 후차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참고 자료로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경기여고 동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경기여고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서술형, 아주 특이한 서술형이었죠. 단어 다 안 주고 알아서 넣어봐.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까지 전체 커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담당 강사인 저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1대1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클리닉 부분입니다. 작년 기조까지는 저희 쪽에 있었던 친구들이 일요일날 시간이 좀 공교롭게 다 맞아서 일요일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일단 기존 저희 예비고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요일 날이 좀 스케줄이 비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를 잡아보았고요. 내용은 보이시는 대로 간단합니다. 일단 리뷰 테스트를 저희가 토요일마다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미비한 점은 이쪽에 들어와서 점검을 하게 되고 과제가 좀 미비했다. 그러면 토요일날 수업을 했으니까 수요일날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또 수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과제가 미비한 이유가 만약에 암기나 이해가 부족했다. 그럼 이제 요것들도 저랑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고받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객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된 친구들이라고 하면 추가 서술형 연습도 아이들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무사항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요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 수업에 어떤 본인이 정말 흡수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본 수업이 갖고 있는 효과치를 100% 다 발현시키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쁘더라도 뭐 한 시간만이라도 와가지고 본인이 모르는 거 체크업 좀 하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학교가 지금 2월 초 뭐 빠르면은 이번 달 말 마지막 날에 이제 발표가 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뭐 경기여고가 확정이 됐다. 그럼 다들 좀 알게 모르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이 맛보기로 경기여고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아예 풀 세트로 한번 풀어보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경기여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두 번 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차는 2월 7일. 일부러 조금 일찍 잡은 거는 있어요. 왜냐면 다들 좀 어떻게 보면 2월달은 좀 짧기도 하고 설 연휴도 있고 근데 학교는 발표가 났고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2월 7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 14일날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대에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동일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정규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신은 정규 수업은 주 1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번 진행될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KNS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나 이 뒤에 뭐 부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숙제가 미비했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부차적으로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복습시험 리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및 부교재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변형 문제 풀이를 들어갈 건데 이건 경기요구 변형뿐만이 아니라 경기요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24년에 어떻게 또 부교재가 바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영어 뉴스는 같은 게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로운 교재이긴 한데 다른 학교들에서 썼다거나 아니면 기존 교재로 이미 다른 학교들에서 부교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 변형 문제를 경기요구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진행이 되는 변형 문제 풀이도 들어가게 될 거고 기출 문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 수업이 다 한 7회차에서 8회차 정도로 끝나게 될 거예요. 요거는 학교의 영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8회차 정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직전 보강이 9회차나 혹은 8회차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경기여고 내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번 달에 찍어드린 그 경기여고 내신 설명회가 아마 그 클립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청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제일 정확한 건 어머님들이나 학생이 직접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어느 쪽으로도 지금 뭔가 확정이 안 됐다, 잘 모르겠다, 일단 내신에 대해서 나는 일단 잘 보고 싶다 하신다면 말씀드렸던 2월 7일 그리고 14일 경기여고 맛보기 특강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그 시간 안에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고 개별적인 피드백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수업 듣고 별도로 상담을 진행을 해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여고 내신 설명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사 현소연이었고요. 2월 7일 날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